아, 그 운동기구 빨래 거리 되는 거. 근데 저는 은근히 또잘 타요. 실내 자전거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탔고. 나 먼저 일단 사? 일단 결제? 너무 크면은 집도 좁아 죽겠는데 걸치적거리잖아요. 난 먼저 선발대로 결제? 선발대로 약간 일립티컬 개로서, 응? 친목개로서 헬스클럽을 다니세요. 제가요, 뭐라고 하지? 그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 폐쇄적인 성격? 대인기피증으로서. 대인기피증까지는 아닌데 제가 옛날 헬스를 몇번 다녔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는 거 나만 헬스장 불편한 거 아니지? 내가 운동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건강에 신경 써서 운동도 거의 매일 했는데 간단하게라도 나는 그 헬스장의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 분위기 싫고 불편하고 막 샤워할 때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헬스장 몇번 도전했는데 괜히 돈만 버리고 난내 스타일 아니야. 아, 나만 불편한 게 아니구나. 불편 불편. 요즘에 레깅스 그때 20대 후반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레깅스 입은 여자가 없었어요. 레깅스를 갖다가 이 그것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는 없었어요. 겉에다가 이제 반바지 같은 거 입었지. PT 영업 내가 돼지라고 해서 내가 PT를 끊을 줄 아세요? 그때 헬스장 그 오빠들 있잖아. 말을 거는 척하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지. 얘가 PT를 끊을 것이냐 아니면 대충 저기 러닝머신이나 밟다 갈 것이냐. 딱 간을 보면서 이렇게 슬쩍 보고. 아, 얘는 대충 하다가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웃 오브 안중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싸가지 없는 헬스장 오빠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PT를 권유했는데 돈 없다고 안 했는데 그 뒤로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먼저 인사했는데 씹더라. 제 바로 앞 남자한테는 먼저 인사하더니 좀 씁쓸합니다. 예전 한 20년 전에는 인사는 하고 그랬는데 PT 안 해도 요즘 같은 뭐 헬스 트레이너 있는 데가 아니라 약간 관장식 관장 아저씨가 있는 그런 데 있거든. 옛날 헬스장 거기는 관장님이 알려주잖아. 역시 클래식이 최고시다. 수영 내가 물을 싫어. 나 옛날에 우리 집에 옆에 수영장 있었는데 안 갔어. 나 말고 다른 식구들은 다 수영장 다니는데 나만 안 갔어. 그 정도로 물을 싫어하고 제가 또 계곡도 싫어하고 내가 싫은 거 엄청 많고 되게 까다로운 예민 돼지로서 응? 저 되게 예민해요. 만만하고 순하게 생겼잖아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런 줄 아는데 엄청 예민하고 까다롭고 성질 더럽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엄청 많고 헬스장 안 가기로 했고요. 주말에 많이 걷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잠깐 잠깐 운동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돈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돈이야 이게 다. 몸뚱아리가 돈이야. 어? 누워있으면 10,000원씩 20,000원씩 빠지는 거야. 요가 괜찮아요? 아시탄가 요가. 아, 나 레깅스 안 맞는다고 벤치 먹는 거 아니야? 레깅스 혹시 그거 3X 라징신가요? X 스몰부터 되시거든요. 물 관리를 위해서 등록 안 되시고요. 쫄쫄 입어야 되나요? 나 근데 그렇게 피부 이렇게 달라붙는 거 싫은데.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레깅스 입지 않습니다. 요가는 뭔가, 아니 뭐 그게 싫은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안 땡기지? 나는 옛날 사람이라 갖고 우린 그런 게 있거든. 레깅스만 입고 어떻게 돌아다니냐? 옷으로 가리든가 반바지를 입든가 그런 편이거든요. 수치스러워 갖고 수치스러워서 레깅스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내가 레깅스 입으면은 핑크색으로 살까? 약간 백돼지잖아, 백돼지. 근데 요즘에 레깅스가 약간 엉덩이만 너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골이 아 진짜 너무 노골적이잖아 노골적이잖아 이런 거 그런 걸 즐기는 여자들이 있어. 여성의 그 Y존에 약간 이렇게 요렇게 된 부위 있죠. 그걸 너무 강조하듯이 이게 바짝 이렇게 치켜 올려 입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자신의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레깅스 애호가 분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바짝 올려서 입지 않으셨나요? 약간 이 모양이 두드러지도록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지 그런 여성들의 패션 땡큐, 레깅스 패션 땡큐. 감사하다. 여성분들, 감사하다. 엉덩이 이렇게 빼고 걷더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고양이 자세, 서 있는데 고양이 자세로 써. 근데 레깅스는 입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레깅스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안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안 하겠습니다. 등산이요? 나 진짜 등산 다니려고 등산화를 샀어, 내가. 김포, 저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가가지고 등산화를 샀죠? 샀는데 세상에 그게 불량이었던 거야. 안에 안감이 떨어진 상태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모르고 신었는데 뭔가 불편해. 자꾸 발이 덮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코오롱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자기네가 테스트해야 된대. 택배를 보냈어. 택배를 보내갖고 아, 이 제품 불량이 맞습니다 해서 환불을 받으래. 아무 매장이나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김포 현대 아울렛에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 학을 뛴 이후로는
나는 진짜 등산과는 맞지 않는 것 해가지고 등산 포기. 등산화로 이제 등산 꿈나무에 꿈이 좌절이 되었어요. 핑계도 가지가지다. 등산 말고도 뭐 좋은 운동 많고. 등산을 싫어하진 않아. 그런 게 있어요? 등산의 목적? 넷플릭스에 있는 등산의 목적. 산에서 뜨개 치는 부킹해서 대자연 나이트로서 아줌마 아저씨도 부킹하고 산도 타고 그것도 타려면은 평상시에 체력 관리를 참 잘해야겠네요. 골프 모임도 불순한 자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거 술떡 모든 동호회가 배드민턴을 쳐도 나중에 술 먹고 조기 축구에도 술 먹고 조기 축구에는 여자들이 없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이런 거. 결론은 술떡. 스크린 골프도 그래요? 불륜의 성지로서. 아, 그 영상 만들어요? 동호회에서 술떡으로 가는 테크트리. 근데 내가 그런 활동을 안 한다 보니까 내가 등산을 가나 뭘 하나 내가 골프를 치나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심지어 독서 모임도 떡을 치려고 그냥 모든 모임이 다 술떡. 교미들을 하려고 난리가 났구만. 무슨 가진 핑계를 대고 교미를 하려고. 그냥 그 목적이 그거구만. 어? 교미. 지성떡으로서. 책도 보고 떡도 치고. 알쓸신 떡인가요? 교미 모임으로서. 아, 진짜 독서 모임도 내가 생각 못했네. 독서 모임 호기심에 참여했던 경력자로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나 빼고 다 커플이 되어. 지금 다른 연놈들은 그냥 교미하려고 니만 쏙 빼놓고 나중에 책 읽은 다음에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텔모를 가는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다른 애들 책도 보고 이바구도 나누고 나중에 술 처먹고 교미도 하는데 해피타임 가지는데 우리만 건전하게 책 읽고 집에 와서 이게 명상하고 스트레칭하고 잤구나. 모임을 좀더 가서 레깅스로다가 어필하기를. 나중에 다른 독서 모임 가서도 레깅스 입고 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진한색 말고 옅은색으로다가. 핑크 레깅스로다가 그거를 바짝 당겨 입고 가서 책을 읽도록. 책을 읽을 때는 분명히 다 같이 읽었는데, 다른 거할 때는 빼고 갔음. 누군가는 그랬을 거야. 어떤 산악회를 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여기 정말 건전하고 분위기 좋다. 산만타는 정말 좋은 곳이다 했더니, 지만 산 타고 내려오고, 다른 애들은 이제 다른 거 타고 오고, 그랬던 거죠. 자기 스스로만 이제 그게 건전한 모임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제일 음탕한, 아, 이미 있었다, 모임에. 레깅스에 크롭티 입고 오시는 여자분, 필라테스 강사분, 그 언니가 여왕벌이야. 독서동호회 여왕벌로서 다른 남자 다 맛을 봤단 말이야. 그 모임이 깨지는 날은 그 남자들끼리 싸운 날. 누나 하나를 두고 이제 남자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은 그 모임은 이제 공중분해가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 언니가 여왕벌이고 니는 지금 약간 향단이 됐어, 향단이. 라이브 친구들 캠핑 모임도 있는데 거기서 까딱하면 친구한테 남편 마누라 뺏김. 엄마 아빠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가고 단 둘이서만 가고 그래야 된다. 너무 성적 매력만 어필하는 거 보이면 같은 여자지만 징그러워. 하지만 그 수컷들은 환장한다 이거지. 막 아랫도리에서 막 이유를 알수 없는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거나 그 누나의 언골 라인을 보면서 약간 그래요. 그 언니 남친 있다고 했었는데 남친이 여러 명이었던 건가? 남친이 있다고 하는 건 뭐라고 하지? 그렇게 굳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겐 편하게 말 걸어도 돼. 네가 나에게 접근하는 건 수작으로 생각하지 않을게. 그냥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겠어. 나에게 이제 편하게 말 걸어주렴 하면서 이제 편하게 올라타게. 여기까지. 오늘도는 또 외로이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난 진지하게 책을 읽으러 갔습니다. 여왕벌 언니가 하는 대로 크롭티를 입고. 크롭티 내가 잘라줄까? 우뚜리 좀 잘라줘. 우뚜리 그냥 잘라 그냥. 자, 아무튼 우리 교미를 원하시면 모임들 나가시고요. 코딩 개발 동호회는 건전하겠죠? 일요일날 전몰 나간다? 너 가서 여왕벌 짓 하려고 그냥. 어? 코딩 모임에서 여왕벌로서. 레깅스 챙겼나요? 크롭티랑 개발을 하랬더니 다른 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시집 갑니다. 시집 가게 생겼어요? 남자 여자 붙여놓으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 이치가. 응?